테니스와 테니스 신발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클레이 코트와 옴니 코트에서 테니스와의 중요한 기능은 슬라이딩이 아닙니다. 정확한 제동력과 방향 전환입니다. 제발 슬라이딩에 목숨 걸지 마세요. 테니스와 테니스 신발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은 분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흰색 바가 뜰 겁니다. 그걸 클릭하든가 영상 아래 더보기와 첫 번째 댓글에도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정확하게 보고 이 영상을 보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테니스와 테니스 신발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첫 번째 영상에서 옴니코트란 말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옴니코트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테니스계에는 이상한 테니스 콩글리시가 존재합니다. 국제적인 통용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테니스 용어를 제가 테니스 콩글리시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보링입니다. 이 엘보링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고 엘보링과 함께 유명한 테니스 콩글리시가 바로 원그립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또한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옴니코트를 대한민국에서는 인조단지라고 자꾸 부릅니다. 축구장 같은 인조단지 코트의 영향으로 그렇게 부를 수는 있으나 테니스인이라면 그 정식 명칭이 옴니코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카페트 코트라고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옴니코트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와 정보에 옴니코트 용이라고 나와도 이게 무슨 코트인지를 모르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코트가 옴니코트인데도 불구하고 옴니코트용 신발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코트에 맞는 신발을 신지 않아서 발과 다리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몸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첫 번째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클레이 코트와 옴니코트에서 테니스와의 중요한 기능성은 슬라이딩이 아닙니다. 제동력과 방향 전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틀린 엉뚱한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또 하나의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클레이 코트와 옴니 코트에서 자꾸 슬라이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테니스인들의 생각이 클레이 코트와 옴니 코트에서는 슬라이딩이 중요하고 슬라이딩을 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만난 회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 역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아서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들의 경기에서 클레이 코트에서 슬라이딩 하는 장면을 보면 멋져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동작인지 알기에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선수들의 발 부상이 걱정이 됩니다. 멋진 장면으로만 즐기는 분도 있겠지만 슬라이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따라 한다고 해서 테니스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닙니다. 부상 위험만 높은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까지 기천명의 테니스인들을 만나본 바로는 발 관련 부상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으며 제대로 된 신발 적용만 되었으면 없을 부상이란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분들에게만 공개하는 테니스와 튜닝 9단계가 적용되면 그냥 테니스와 수준의 역할과 퍼포먼스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풋워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인조단지라고 부르는 코트가 정식 명칭이 옴니코트라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옴니코트에 맞는 전용 옴니코트용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엉뚱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테니스와 테니스 신발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듯이 바닥 패턴이 헤링본 패턴이라고 무조건 클레이 코트용 신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라운드용 신발도 있고 하드코트용 신발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레이 코트 전용 테니스화 중에는 클레이 코트에만 맞는 것이 있고 클레이 코트, 옴니 코트 겸용 신발이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클레이 코트와 옴니 코트 겸용 이 문구를 보고 클레이 코트용 신발을 옴니 코트에서만 신어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조사의 신발 정보를 정확하게 보라고 했습니다. 제조사에서 확실하게 클레이 코트, 옴니 코트 겸용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그 신발은 클레이 코트에서만 신어야 합니다. 클레이 코트, 옴니 코트 겸용 이런 문구를 봤다고 본인 판단에 따라서 모든 클레이 코트용 신발은 옴니 코트에서도 겸용으로 신을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무지한 것을 떠나서 위험한 것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조건 클레이 코트용 신발을 옴니 코트에서 겸용으로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기능성이 좋은 옴니 코트 전용 신발은 클레이 코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했던 옴니 코트용 신발은 클레이 코트에서도 우수한 기능을 보여주었고, 레슨 회원들의 피드백으로 좋은 신발을 알려줬다고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받고, 실제 코트에서도 발의 안정성과 풋워크가 좋아졌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조건 옴니 코트용이라고 해서 클레이 코트에서 기능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어떤 브랜드의 옴니 코트용 신발은 진짜 먹컷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와 튜닝 9단계 정보 핵심 편에서 알려드릴 어떤 브랜드 테니스화는 신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제가 또그 말을 강조하는 실증 사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제조사에서는 옴니 코트 전용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좋은 테니스화를 처음부터 제대로 고르는 것이 테니스화 튜닝의 1단계라고 말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많이 오는 한국 날씨 특성상 배수 시설이 잘된 옴니 코트가 어떤 면에서는 하드 코트보다 관리가 쉬울 수 있어서 요즘 많이 시공하기도 합니다. 배수 시설도 안 하고 그냥 시멘트 바닥에 본드로 카펫 붙여버리는 먹거튼 시공을 해서 물이 빠지지 않는 옴니 코트도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옴니 코트 특징을 정말 좋아합니다. 잔디와 가장 유사한 코트라서 서브의 강점이 살아나고, 스트로크에서도 슬라이스로 공을 보내면 공이 떠오르지 않게 바로 득점이나 위닝으로 연결되어서 아주 좋아합니다만, 테니스화를 잘못 신으면 몸, 특히 발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코트입니다. 이미 이 옴니 코트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이나 무릎 부상, 다리, 족저근막이와 아킬레스건염 등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그런 분들이 정보 이용료를 내고 테니스와 튜닝 9단계 핵심편 내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옴니 코트는 물론 클레이 코트에서도 슬라이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테니스 지도를 할때이두 가지 코트에서는 절대 슬라이딩을 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대로 서고 싶을 때 서야 할 지점에서 정확한 위치와 타이밍에 제동을 하는 것이 안정성과 안정성에서도 좋고 테니스 실력 향상과 직결한다고 말합니다. 이두 가지 코트에서는 제동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드 코트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코트에서 미끄러지고 접질리고 다치고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다치고 나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평생회원 카페에 있는 테니스 튜닝 정보를 알려달라고 정보 이용료를 과감하게 내겠다고 하는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미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받고 이 신발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인 분들은 코트 재질에 관계없이 좋은 풋워크를 보이고 부상 위험도 낮아서 넘어지거나 발목 접지를 것 같은 걱정 없이 테니스를 한다고 피드백해 줍니다.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면, 첫 번째, 클레이 코트와 옴니 코트에서는 각각 코트별로 맞는 신발을 신는다. 두 번째, 클레이 코트용은 신발은 옴니 코트 겸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겸용으로 신지 않는다. 세 번째, 헤링본 패턴의 클레이 코트용 신발을 옴니 코트에서 신지 않는다. 네 번째, 두 가지 코트에서 슬라이딩에 중점을 주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각 코트별로 확실한 제동력이 나오는 신발을 신는다. 여섯 번째, 옴니 코트용 신발 중에서 기능성이 떨어지는 브랜드의 신발은 신지 않는다.
이 여섯 번째 상황은 전문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 4단계 등급과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평생 회원 카페 4단계 등급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평생 회원 카페로 가시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에 걸어두겠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와에 대한 다른 일화와 정보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